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 다소 좀 악재로 느껴졌던 예상치를 상회한 CPI. 오늘 시장에서는요, 이 악재를 다소 좀 소화해내는 흐름이었습니다. 지수에 큰 변동성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미국 증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상승을 했고요. 대만도 TSMC를 중심으로 반도체 종목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조금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AI와 반도체 쪽 글로벌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다소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죠. 그러면서 코스피 쪽은 약 보합권으로 코스닥은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만 이 반도체 쪽이 다소 쉬어가는 흐름이다 보니까 AI 가지고 계신 분들 좀 걱정도 많으시고 할 텐데 AI 쪽은 파급력이나 지속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에서는 또 이 테마성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초전도체 쪽도 강한 흐름을 보였고 또 특별히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 기술 투자 비롯해서 다양한 종목들이 비트코인의 새로운 신고가 돌파 흐름을 기대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자세한 시장 이야기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아직까지 내 종목은 오르지 않아서 좀 고민이 많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그 고민도 저희가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두 가지 나가고 있는데요. 023772-0279번 전화 접수 주시면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게요. 최인성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랜만입니다. 네. 잘 쉬셨나요? 잘 쉬셨습니까? 네, 저는 잘 쉬었습니다. 네. 연휴 때 잘 쉬고 어떻게 쉬셨죠? 또, 네? 어떻게 쉬셨죠? 뜨거운 나라 가서 또 수영도 하고 좀 탔네요. 많이 타셨네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잘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네.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우선은 지수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올라간 만큼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847.37포인트를 넘어서 있는 2거래일째입니다. 그렇다면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총 5거래일 동안 847.30포인트 위에 머물러야 그래야 코스닥 개별 종목들도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판단을 드려보자면 오늘 오전에도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만 오전부터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주가가 너무나 강력하게 올라가다 보니 개별 종목들에서는 둔화된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오후장에 들어서면서부터 STO,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우리 기술 투자는 오전장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를 따라서 올라가기 시작했었던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 등의 주가들을 같이 볼 수 있었을 텐데 과거에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대장주 격으로 주가를 올리고 SM이 따라가는 형국에 SM이 올라가니까 우리 기술 투자가 올라가면서 위메이드,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맥스까지 같이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기술 투자가 먼저 선정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SM과 머니트리의 주가가 따라 올라갔지만 상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는 판단이 들었었던 건 윗꼬리가 달리면서 저항을 받았었다라는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테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초전도체 아직 4월 달까지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8월 달과 마찬가지의 형국을 보여준다면 갑작스럽게 휩쓸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제가 보고 있는 테마 중에 관심 갖고 있는 건 알리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물론 그렇게 된다면 국내에 있는 택배, 화물사들과 또 쿠팡과의 경쟁 대립 구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강했던 이 테마성 종목들, 초전도체 관련주부터 가상화폐 관련주 그리고 새롭게 또 눈여겨보시는 종목들로 알리
그 배송 관련해서 물류 관련주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잘 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이렇게 많은데 왜 내 종목은 안 갈까 우리 고민 많으신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지금 바로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 SOS 좀 요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종목 상담하실 수 있는 방법 나가고 있고요. 전화 접수 023772-0279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인성 전문가님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YC캠. YC캠. 매수가 비중은 네. 어떻게 되실까요? 14,250원으로 5%. 14,250원에 5%요. 네. 아, 얼른 좀 매수가 회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회복을 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네.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좀 됐어요. 한 1년까지는 아니고 한 6개월은 아니요. 지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죠? 네. 수익 구간이 오셨었나요? 아니면 오지 못하고 안, 빠지기만 했어요? 안 왔어요. 매수하셨을 당시에 YC캠이 어떤 종목이라는 건 알고 진입하셨나요? 네, 반도체는 SDM. 네네네. 잘 보고 들어가셨네요. 네네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건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주가가 내려가니까 바닥이 잡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입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네. 지금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잖아요. 주가가 많이 내려가기도 했었고, 그죠? 네네. 이번에는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우선 넘어가야 되는 선이 15,000원이에요. 그래서 15,000원 단까지는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여기까지 올라온 이후에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 YC캠 같은 경우는 후공정 관련주로 엮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뉴스를 보면서 같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주가겠죠, 그죠?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YC캠의 주가를 올릴 때 반도체 관련주라고 해서 그때 가서 지금 후공정 관련주들 중에 대장주가 미래 시점에서도 대장주가 되라는 보장은 없어요. 오히려 YC캠도 대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가장 큰 틀로 봤을 때에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야 다른 개별 종목들도 따라 올라갈 것이고 YC캠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닥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네. 결을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를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인데 SK하이닉스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영역인 것이고 삼성전자를 네. 보시면서 투자를 지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네. 현재 주가의 위치로 봤을 때는 YC캠이라는 개별적인 종목의 이슈로 봤을 때 15,000원 단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다면 올라갔을 때 약수익으로 익절을 할 것이냐 아니면 더 볼 수 있을 것이냐인데 비중이 많진 않으시니까 제 생각에는 네. 15,000원을 넘어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 15,000원을 넘어가는 날 종가가 15,000원 위에서 끝나면 기다리시는 거고 15,000원을 네. 넘었다가 15,000원 아래에서 끝나면 그때는 약수익이라도 그렇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은데요. 괜찮으실까요? 아니, 좋죠. 그러는데 네.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서 15,000원까지 뭐 그렇게 길게는 안 갈 것 같고 2월 안에는 조금 어려워도 3월 중순 정도면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네, 조금만 더 기다리셔서 수익 구간에서 네. 수익 잘 익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공정 관련주 YC캠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15,000원 단까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필옵틱스요. 필옵틱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1,733원에 50%요. 11,733원에 아이고 50%요. 네. 네, 네. 필옵틱스 지금 11,150원 오늘 종가인데요. OLED 기업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중이 왜 이렇게 많아지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추가 매수를 했어요.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 낮추신 거예요? 네. 언제 처음 진입하셨어요?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요? 고점으로 네. 막 뚫고 올라갈 때? 네. 수익권이 분명히 오셨을 텐데 입자를 못 하신 거고? 아니요, 수익권 안 왔어요. 내려가는 칼날에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한가 맞을 때부터 진입하신 거라고 보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비중이 50%까지 늘어날 일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우선은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조금 위험한 투자를 하셨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네. 이 종목은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는 종목이고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주인데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2차전지하고 약간 같이 하지 않나요? 2차전지로도 엮여있는데 2차전지는 하향산업이고 네. 필옵틱스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건 이제는 반도체로 보셔야 되거든요. 네네. 2차전지로 매매하셨으면 필옵틱스는 2차전지만 하는 기업이었으면 저는 이 종목은 익절 가격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니, 저는 이거 반도체로 보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반도체. 네. 네. 반도체로 보시는 게 맞는데 필옵틱스는 네. 반도체 중에서 웨이퍼 관련된 본딩을 양산하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고 한 가지 네.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매출액이 지금 네. 그래도 시가총액보다는 높아요. 영업이익이 그를 따라가고 있지는 못해도 올해는 영업이익도 네. 크게 증가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목표가를 네. 조금은 네. 상향시켜도 좋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네. 기다리신 기간이 있으니까 1차 네. 익절 가격을 조금 낮춰서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13,500원 어떠세요? 13,500원이요? 네. 저는 이게 네. 지금 매도를 쳐야 되나 하고 있었거든요. 매도를 안 쳐도 손절하실 종목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익절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지 손절하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좀 어렵다면 네. 13,500원부터 지금 비중이 50%시잖아요. 네. 13,500원, 14,000원, 14,500원, 15,000원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10%씩 네. 줄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필옵틱스는 한 네. 번에 주가를 올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지금부터 최소 3개월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길게 봤을 때 올해 안에는 정리를 끝내시는 게 맞는 종목이거든요. 1분기 안에는 좀 1분기 안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1분기 안에 나오려면 영업이익이 네. 2024년 1분기 실적으로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 나와야 돼요. 그러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이 안 나와준다면 아직까지도 2023년에 만들어져 있는 반도체에 대한 매출이 B2B 네. 어음으로 해도 그게 실현이 안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고 1분기와 2분기를 합쳐서 150억 정도 나와주면 필옵틱스는 네.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순간 이미 주가가 제가 말했던 네. 그 가격을 넘어갈 거거든요. 그럼 2분기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되겠네요. 네, 왜냐하면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거는 어차피 하반기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지켜보시는 게 맞아요. 그럼 손절은 안 하고 들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요. 손절할 기업은 아닙니다. 전문가님 네. 때문에 한미반도체 아니 SK하이닉스 들고 있다가 잘하다가 수익 네. 보고 나왔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 종목도 네. 잘 수익 네.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이닉스 수익 축하드리고요. 필옵틱스 이 종목도 1차 목표가 일단 13,500원부터 분할 매도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대응 역시나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에이펙트. 에이펙트,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530원에 30%요. 4,530원에 30%요. 상당히 좀 고점에 물려 계셔서 좀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 종목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혹시? 이거 저기 그 반도체 관련 기업이고 그 3호 펀드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네. 저기 투자를 했는데 네. 저번에 뭐 한번 폭락이 나오더니 바닥을 피는데 더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목표가를 어떻게 잡고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비중이 많으셔서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이 종목은 4,530원이시잖아요. 예, 예. 자, 그런데 제가 차트에 동그라미 몇 개를 쳐볼게요. 잘 한번 봐주세요. 예, 예. 고점을 찍고 상장되고 나서 고점을 찍고 지금 보시면 600일 차트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흘러내려오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런데 흘러내려왔다가 여기서부터 연출되고 있는 게 바닥에서 올라옵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이 종목은 포물선을 그리고 상승하고 있는 종목 아닌가요? 그렇게 예, 볼 수 있겠죠? 예, 예, 그런데 예. 혹여나 이번에 전고점이 되는 5,490원을 못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종목은 5,000원 넘어가기 전인 4,995원에서 입절을 하시는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에이펙트는 지금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었던 기간들이 오래되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단 박스권에서 진입하고 수익을 보는 데에 취중해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예를 들면 3,000원 아래에서 매수해서 4,000원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쓸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매수가가 너무 높으셨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언제든지 올해 아무리 반도체가 좋다 해도 에이펙트는 올해가 지날 때는 안 오겠지만 2025년 되면 또 3,000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시 사가지고 지금 매수하신 평균 단가인 4,500원에서 매도하면 또 수익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큰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입절을 하시고 그다음부터 예. 에이펙트라는 종목을 아예 적어놓으세요. 3,000원 예. 아래로 내려가면 난 산다.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충분히 지속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투자 관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네. 대표님 그 저기 매도 타점 아까 5,000원 이하에다 저 손절하라고 그랬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4,995원으로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기간은 지금 이 자리를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상승을 하고 하락하는 기간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걸리느냐. 그것을 네. 봤을 때 3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내려와가지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반등세가 이렇게 빨리 나오면 더 오래 끌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지부진해주면 괜찮은데 오히려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 매수는 3,000원 아랫단에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자, 에코아이 보내주셨고요. 에코아이 52,500원에 아이고 비중이 99%시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요 종목 도움 요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계속 지금 밀리고 있어서 좀 쭉 빠지고 있는데 요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비중도 상당히 크십니다. 이 종목은 네. 딱 말씀드릴게요. 비중이 99%다. 근데 신규 상장주를 진입했다. 저한테 전화를 주실 거 아니면 이런 종목은 전 상담 안 합니다. 예를 들어 비중이 10%, 20%, 많게는 30%까지도 용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투자가 아니죠. 도박처럼 투기하신 겁니다.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종목인데 12월 달에 이슈가 재료가 소멸되는 순간 주가가 빠질 거라는 걸 알고 가셔야 되는 자리에서 진입했다? 이 종목에 대한 공부 안 하신 거고 투기로 진입하신 거니까 저는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건 35,900원 이탈하면 손절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본전 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나오셔야 된다는 설명까지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조금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항상 어떤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하시고 좀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본전에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어떤 종목일까요? 다음 상담. 모비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비스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5,720원입니다. 매수가 5,720원이고요. 비중은 80%입니다. 지금 이 시청자님도 비중이 상당히 크신데요.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왜 전화를 안 주시고 문자로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혼나야 되는 거면 젊은 친구한테라도 혼나야죠.
주식이 장난입니까? 여러분, 집 살 때 집 그냥 사세요? 누가 괜찮다 그러면 사십니까? 안 따져보세요? 이 지역이, 이 집이 더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안 보고 투자하시나요? 내 인생이 걸려있는데 비중이 80%시라고요? 주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매매하실 거면 초전도체 어디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더 못 갈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작년 8월 달에 주가 올라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올라가다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 종목 수익 못 내십니다. 모비스 단기적으로 주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죠? 시간에서 못 올라가는 종목이고 초전도체 관련주다 4월 달까지 이슈가 남아있다. 그래서요. 올라갈 거라는 모멘텀이 뭐가 있으십니까? 투자 관점으로 어떤 점이 좋게 보이시는데요. 이 종목 8월 달에 매수하신 거 이제서야 본전 오신 거라면 당장 정리하셔야죠. 오늘 사셨다고요? 올라갔으면 정리하셔야죠. 비중이 80%시라고요? 이런 매매가 어디 있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내일 시초가라도 당장 정리하셔야 됩니다. 초전도체. 초전도체가 그럼 일상생활에 언제쯤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20년? 초전도체에 대한 현상으로 인한 연구가 확실하다. 초전도 물질이 상온에서 나왔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나서 미래 시점으로 20년입니다. 20년 후에 매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실 이유가 없겠죠. 당장 이 종목을 탈출하는데 급급하신 거라면 지금이라도 수익금 났으니까 익절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진입하신 거라면 비중 80%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질문 주셔야만 합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저는 투기로 보고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네, 모비스 바로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점이 좋겠다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좀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실 때 어떤 이유에서 매수를 하셨는지 좀 언제쯤, 매수 시기가 언제쯤인지 이런 점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우리 전문가님께서 조금 더 도움을 드리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전화 상담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번호 나가고 있거든요. 023772-0279번 지금 실시간으로 최인성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선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솔리드요. 솔리드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8,760원요. 8,760원 비중은요? 7,620원이가 내가. 7,620원이요? 예.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60%요. 60%요. 아, 네. 상당히 좀 고점에 물려 계셔서 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예, 맞습니다. 네네, 6,300원에 오늘 종가 형성이 됐는데요. 요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이게 반갑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몇 년째예요, 지금? 가지고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 11월 달에 샀는 것 같아요. 작년 11월 달에요? 예예예. 예, 예. 작년 11월에 7,620원까지 온 적이 없는데요? 네, 그때 샀는 것 같은데. 가격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네. 작년 12월 달에 어떤 내용으로 사셨을까요? 아니요, 저 텔레비 보다가 네. 이 종목이 좀 좋다케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샀어요. 자, 솔리드는 제가 네. 판단하는 관점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주가가 내려갔다가 예. 상승이 나왔는데 이번에 네.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당히 네. 긴 시간 동안 박스권에 머무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박스권에 머물다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느냐? 충분히 있습니다. 왜? 영업이익이 점점 줄어들고 매출액도 점점 증가되고 있어요. 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솔리드의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데 어디까지 볼 수 있을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9천 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아우, 예. 네. 그래서 9,000원까지는 네. 기다리시는 게 좋은데 제가 네. 왜 7,620원을 기준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네. 이 종목이 자, 2022년과 2023년에는 7,620원까지 온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과거 시점에 네. 매수를 하셨구나. 오랫동안 버텼는데 이제는 예, 예. 수익 구간까지 거의 다 왔는데 마지막으로 못 가니까 여기에서부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본전에서 정리해야 될지 아니면 기다렸던 기간이 있으니까 그만큼 내가 이자 수익 정도라도 가져갈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드려볼 수 있었던 건데 그런 네. 상황이 아니더라도 솔리드는 9,000원을 익절 가격으로 잡아놓으시고 자 종목에 들어가실 때 비중 네. 어떤 종목이든 30% 이상 들어가지 마세요. 비중 네. 너무 많으신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네.
네, 솔리드 9,000원 목표가 잡아주셨고요. 비중 조절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한미반도체고요. 한미반도체 매수가 비중은 예. 어떻게 되실까요? 예, 75,000원에 20%입니다. 75,000원에 20%. 오, 지금 수익 구간에 계신데 매도 타점 약간 놓치신 걸까요? 예, 좀 나흘 중인가 따라가면서 샀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이 종목 어떻게 좀 매도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이 종목을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고점에서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이거 단기 매매로 한 건데요. 어, 단기 매매 관점이시면은 시나리오를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관점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아, 그날 사고 나서 상종가 상한가 쳤는데. 아, 네. 그 다음 날 시간이 없어서 못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파셨어도 그 다음 날도 수익 구간이셨었는데 그 다음 날은 왜 못 파셨을까요? 아, 수익이 너무 작아서요. 수익이 너무 작아서요. 예. 지금부터 한미반도체는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은 종목인데. 네. 이 종목이 6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는 손절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 그 전에 해야죠. 그 전에 하셔야죠. 네. 수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줄 때 수익을 못 내면 주가가 지금 한미반도체를 상장된 이래 지금 역사적으로 가격을 보면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 중에 대장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면 여기에서부터는 한미반도체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보다 이 자리에서 머무르고 다른 후속주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데 치중되어 있는 시장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지금 시간회를 같이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려보자면 시간회에서는 큰 폭의 하락이 없었고 자 수급을 봤을 때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가 나왔어요. 외국인들은 어제도 매도를 했었고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 네. 내일은 금요일 시장이잖아요. 예. 가격 하나만 기억하세요. 78,500원인데 예. 시간에서 빠졌던 말던 상관없이 내일 종가가 78,500원 위로 올라가면 이 종목은 더 갈 수 있습니다. 아, 78,500원. 네. 네. 하지만 78,500원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75,000원마저 이탈한다면 지금 시청자님 본전 가격이잖아요. 네. 그러면 약손실 가격 구간이라도 한미반도체는 놓아주시는 게 맞거든요. 네. 딱 두 가지 가격인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던 78,500원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는 시청자분의 평균 단가인 75,000원을 이탈한다면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내일은 손절하거나 아니면 더 보유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예, 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미 반도체 대응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8,000원, 78,500원, 그리고 75,000원 두 가지 가격 잘 메모해두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한화솔루션이요. 한화솔루션 매수가 비중은 네. 어떻게 되실까요? 48,000원이요. 48,000원의 비중은요? 50%요. 50%. 아, 요 종목 네. 상당히 좀 오래 고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네. 솔루션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종목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작년에 이제 태양광이 이제 뭐 경제적으로 네. 앞으로 좀 잘 갈 것 같고 또 이제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고 이제 조금 나아갈 거라는 생각이 잡았어요. 아 그러면 한 번에 매수하신 거예요? 비중 50%를? 아니에요. 처음 작년 4월에 네네네. 5만 원대도 잡고 네. 또 4만 초에도 잡고 또 올해 38,000원대도 조금 잡았어요. 아, 그러니까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서부터 보기 시작을 하신 거죠? 아니에요. 거래 정지 전부터 조금 보유했어요. 네. 아이고, 진짜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을 네. 것 같은데.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네. 비중은 더 이상 늘리지 마세요. 네. 비중은 더 이상 늘리지 마시고 이 종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왜 비중을 늘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지금 이렇게 1200일 차트로 보면 아래쪽에 선들 빼곡하게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제가 이 종목을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하나솔루션은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2011년부터 10년 전부터만 볼게요. 48,000원까지는 언제든지 올라와요. 그런데 올라갈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건 55,000원 위에서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익절한다면 55,000원에서 익절한다는 관점이거든요. 네. 근데 왜 비중을 늘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더 내려오면 혹시라도 네. 더 내려오면 네. 22,000원 가격 적어 놓으세요. 22,000원. 네. 그리고 네. 18,000원. 아... 적으셨어요? 네. 네. 여기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 10%씩 더 하셔도 돼요. 비중 70% 괜찮아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더 잡는다라는 건 내가 본전까지 올라와도 48,000원까지 와도 비중 20%를 바닥에서 더 잡은 물량만큼 더 큰 수익이 난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네. 얼마 전에 38,000원 갔을 때 네. 못 팔은 손해보고 팔까 엄청 고민했었거든요. 아, 얼마 전에 38,000원 네. 한번 찍었어요. 네네네. 네. 손절하실 종목은 아니고요. 28,000원이 네. 지지선이에요. 네, 그래서 주가 매수 28,000원. 네. 네. 이제는 28,000원이 지지가 되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 있겠지만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손절을 네. 하시는 가격을 안내를 해달라고 말씀을 주시면 제가 말씀드릴 네. 수 있는 가격은 43,000원 정도인데 손절하기에는 네. 아깝잖아요. 공부를 하신 네. 내용이 틀린 내용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네. 그러면 저랑 한번 토론을 해보죠. 태양광이 왜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공부를 하셨을까요? 공부한 내용이 어떻게 되세요? 환경이요. 환경 때문에? 저희 석유, 예, 네, 이제 태양광이 앞으로 우리나라는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죠. 그거죠. 오존층이 파괴되고 환경 문제가 네. 화두되고 석유 때문에 친환경 사업들이 대두가 되고 있고 네. 거기에다가 2차 전지 관련주 내연기관 차량들은 점점 줄어든다고 네. 하고 내연기관 차량을 줄어들어야 오존층의 파괴를 조금 더 막을 수 있는 가스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테니까 그죠? 그게 모두 다 친환경과 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솔루션의 주가를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은 전기차의 판매량 증가예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증가되어야 태양광으로 인해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가 구축이 더 될 거거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러면 그때는 하나솔루션의 주가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10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네. 그렇게 좋은 종목을 공부까지 다 해놓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더 내려간다고 손절한다? 안 되죠. 왜냐하면 네. 네. 이게 한 1,000주가 넘어서요. 네네. 금액이 조금 많잖아요. 네. 1,000주가 넘으니까 그럼 지금 AI부터 반도체가 많이 움직이니까 벌고 싶은 거죠. 좋은 마음으로 이거 공부를 해서 샀는데 네. 전 작년에 배당까지 받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계속 돈을 여기다 넣어놓기에는 좀 억울한 거예요. 아, 억울하셔서?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조금 남들은 막 버는데 지금 네. 반도체 하나 움직이는데 저는 여기서 계속 이걸 지금 1년 넘게 이러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는 10만 원 갈 줄, 이제 조금씩 갈 줄 알았는데 네. 계속 내려오니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지금. 네. 하나솔루션이 빠르게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은 44,000원이에요. 그런데 네. 반도체는 올해 계속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반도체는 방금 전에도 한미를 제가 설명을 했지만 네. 주가가 많이 높거든요. 그러면 반도체는 여기에서 주가가 흘러내려올 가능성도 높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같이 올라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 네. 4월 5월 달까지, 5월, 그러니까 4월 말까지 44,000원까지 네. 올라온다면 그 자리에서는 손절하고 반도체주로 갈아타셔도 괜찮은데 그때까지 야. 주가가 안 올라가면 반도체 네. 종목 잘못 투자했다가 똑같이 물려서 손실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솔루션은 그냥 내 업보다 네. 생각하고 기다리시면서 수익 구간이 오실 때 익절하셔야 된다는 설명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종목 상담을 통해서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하나하나 좀 세심하게 짚어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공략할 수 있는 종목과 또 전매 특허 기법을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최인성 전문가님의 꼼꼼한 시장 분석부터 완벽한 종목 선정 그리고 또 명확한 타점까지 전부 다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소통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화면 하단에 QR박스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스마트폰 빠르게 가져오셔서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아래쪽에 보이는 QR박스 그냥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색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밀번호 4959 적혀 있으니까요. 맞춰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인성 전문가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을지 바로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 종목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 제약과 자가면역 치료제 관련주로 연결되어 있고 토르기법이 떴었던 건 1월 31일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 종목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안구건조증 치료제였어요.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왜? 라식을 하거나 라섹을 하거나 아니면 뭐 렌즈를 끼거나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그로 인해서 생기는 안구 건조증과 그리고 곧 있으면 또 중국발 뭐가 옵니까? 황사가 오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판매량이 증가되는 기업이기도 해요. 하지만 한올바이오 파마가 주가가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시장이 언제부터 오고 있느냐? 지금 보시면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시죠? 그러다가 바닥을 디뎌야 되는 자리가 어떻습니까? 비슷한 자리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올바이오 파마의 적정 주가가 이쯤이 맞구나라는 판단이 드는 자리에서 메가토리 기법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 날의 종가는 38,500원인데 수익률은 19% 가까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14%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익절 자리를 어디로 잡겠습니까? 지난번에 만들어졌었던 종가 아니면 고점으로 잡을까요? 아니면 46,750원을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고점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설명 드려보면서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된 만큼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되는 원칙이 몇 가지 있었죠. 첫 번째, 5% 1차 매도. 두 번째, 검은색 저항선에서 2차 매도. 마지막, 세 번째는 파란색 저항선에서 매도하고 남은 12.5%의 물량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지켜보자라는 관점인데 자, 이미 검은색 저항선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5%와 검은색 저항선의 이격도가 작았기 때문에 1차 매도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2차 매도 자리가 아주 먼 위쪽에 있는데 여기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있을 수도 있지만 고점이 낮아지는 형국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찰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내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태양금속입니다. 마찬가지로 메가토리 기법이 포착이 됐으며 오늘도 역시나 10% 수익 구간에 머물러 있는 종목인데 1월 22일, 25일, 2월 1일까지 총 3번 포착이 됐습니다만 저는 가장 높은 가격인 1월 22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었지만 정치 테마주는 조금 비껴서 보자면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자동차 및 수송기계, 가전 등을 생산하기 위한 기초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자동차 업황의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현대차가 3년 만에 24만 원을 돌파했다라는 거 왜였습니까? 저 PBR 관련주이기도 했었고요. 전기차의 판매 실적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니 왜 못 올라갔느냐. 골드만삭스에서 어떤 나쁜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차 이제는 내연기관 차량들의 상승 기대값이 없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를 넘었으나 그래도 현대차의 현재 주가 위치를 봤을 때 더 올라가는 건 부담스럽다라는 아주 나쁜 얘기를 해서 자동차 업황 자체가 2023년 하반기에 너무 좋았어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PBR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미 현대차보다도 더 부진한 보험주들, 은행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에 있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에서 나오는 수급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소부장주들을 투자하던 투자자들, 그들이 모두 다 전장에 같이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업황이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미 작년부터 회복세였습니다. 작년 3분기, 4분기 테슬라 실적 보셨죠? 판매력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보셨나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로 봤을 때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빚금친 자리는 뭔가요? 내연기관 차량들이 차지하는 비중. 그렇다면 나머지는 뭔가요? 전기차일까요? 아니죠. 이 또한 모두 다 전기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기차는 이 중에서도 반의 반 정도예요. 그 말인 즉 무엇이냐? 아직까지 내연기관 차량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전기차의 안 좋은 점들이 점점 속속들이 드러나죠. 심지어 전기차는 아주 추운 극지방에서는 판매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나가는 순간 시동이 꺼질 텐데 어떻게 판매를 하겠습니까? 내연기관 차량들 자가 발전을 하죠. 물론 연료를 소모하지만 그로 인해서 추운 지방에서도 추운 지역에서도 차량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시스템 전기차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아직까지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기술 나오지 않았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차량들과 다르게 아무리 유지보수를 잘한다 하더라도 시클리컬 기간을 5년에서 7년 정도로밖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5년에서 7년 정도를 타면 어차피 배터리를 새 걸로 교체해야 되는데 그 교체 비용이 결국 차량 가격과 맞먹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기차가 살아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고, 자동차 업황에 대한 기대감 매우 좋고 현대차 마찬가지 작년에 실적 좋았으면 그만큼 반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태양금속 못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갈 가능성 높겠죠. 자, 그렇다면 태양금속을 잡은 위치가 어디냐? 저점 구간입니다. 1월 22일 날 포착된 가격은 2,625원입니다. 최대 수익률 14%지만 저는 종가 기준으로 10%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데 태양금속은 눈에 보여지는 익절 가격이 첫 번째 자리가 있습니다. 아직 1차 익절도 안 했습니다. 메가토리 기법은 1차가 5% 매도죠. 그런데 1차 익절도 안 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자리는 더 높은 가격이 있는데 이 가격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태양금속 지금이라도 관점 궁금하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우리 앵커님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노란톡방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우리 전문가님이 주시는 종목들 정말 자세한 전략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또 저녁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 전에 오늘 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 봐야 될지, 그리고 장 중에 실시간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퍼포먼스를 좀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스마트폰 빠르게 가져오셔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신 뒤에 아래쪽에 보이는 QR 박스를 그냥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그마한 노란색 링크 뜨거든요.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4959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바로 인성 전문가님 소통 이어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 기다리고 기다리셨을 텐데 드디어 만나볼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제이스텍인데 여러 가지 방면에서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반도체 장비 쪽으로도 그렇고요. 로봇 관련주로도 그렇고요. 2차 전지 쪽으로는 배터리 관련된 내용이 또 하나가 큰 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로만 봤을 때에는 다 시장을 안 좋게 보고 있지만 배터리로 보는 것은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내용까지 같이 설명을 드려보자면 반도체 장비 제조 디스플레이, 본딩, 커팅, 레이저 장비 등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작년 7월 무인 물류 로봇을 양산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8월 2차 전지 전공정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을 했는데 결국에 언제부터였습니까? 8월 달부터 2차 전지가 꺾여 내려올 때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큰 매출을 만들지도 못했고 아직까지도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이 종목의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못했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물류 로봇 수주의 물량이 약 200억 원 정도로 올해 매출에 반영이 될 거예요. 올해. 그리고 점차 로봇 관련주들의 매출액의 지속성 그리고 증가되는
어느 정도는 기대가 되실 겁니다. 다른 종목이라도. 그리고 2대 주주로 투자한 미국 기업 IBC가 있어요. IBC가 인도 배터리 셀 공장에 진출을 한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인도의 배터리 셀 공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1억 달러 펀딩을 진행 중입니다. 꽤나 많죠? 작년 IBC에서 발생한 수주가 약 500억 정도인데 펀딩 마무리 이후에 인도의 공장을 증설하게 될 경우에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를 볼 게 아니라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으로 본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재사용하는데 2차 전지로만 하는 게 아니죠. 1차 전지도 재사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하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로는 네이크 머티리얼즈, 소프트센, V1텍 등이 있는데 이들보다 빠지는 종목인가 아니면 이들보다 더 괜찮은 상황인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이크 머티리얼즈 올라갔던 가격 구간은 누구나 다 아는 자리,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는 위험한 자리. 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에코프로는 약간 떴는데 에코프로 BM은 실질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 BM은 아직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새로운 혁신 사업이 나오지 않는 이상 2차 전지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한 기술적 반등 정도로밖에 치부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설명이고요. 소프트세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올라갔었던 가격 구간은 비슷하나 이 종목은 같이 엮여서 가기보다는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한 바닥을 딛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동전주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안 본다. 그렇죠? 동전주는 그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보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 아무리 매출이 잘 나오고 아무리 영업이익이 좋아도 동전주라는 이름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잘못하면 이 종목 사라진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전주는 보지 않으시는 게 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V1텍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V1텍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그런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랑 다른 건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올라갔다가 그 가격에서 놀았지만 V1텍은 올라갔다가 더 큰 하락이 나왔다. 하지만 V1텍을 매수하기에 좋은 적정 주가는 여기입니다. 어디예요? 지금 저점을 찍었었던 가격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V1텍은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 가격 구간이라면 충분히 진입해볼 수 있는 자리인데 이미 주가가 탄력을 받은 것인지 올라가고 있으나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다음 진입자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 보시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제이스텍인데 이 종목은 끼가 다분합니다. 어떤 끼가 다분하느냐. 과거 시점까지는 괜찮았으나 올라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흔들어대는 이 파동이 뭐 심장이 그냥 바운스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휩쏘 현상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굳건하게 지켜낸다면 이 종목 상단에 있는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그래서 만 원도 안 되는 9,560원에서 진입을 한다면 어디까지 바라본다? 11,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어떤 변동성인가요? 이거죠. 이 변동성 안에서 우리가 수익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관점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한 번에 수익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자리를 놓치게 된다면 주가는 다시 본전 아래로 내려갈 것이고 또 올라가는 자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보고 싶으시다면 꼭 노란톡방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끼가 다분한 물류 로봇 종목입니다. 오늘의 타임특가 종목으로 제이스텍 공략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QR 통해서 입장하신 뒤에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4959 입력하시면 인성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쉽지만 초인성 전문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목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도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과 함께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일도 저희는 7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